성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김다용, 김용근, 김용준, 강탄구, 이창윤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고요. 명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도건우, 손준영, 정다운, 조성현, 이여송, 김동성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서브 높게 띄워냈고요. 강력하게 리시브 반환했습니다. 왼쪽에서 블락 성공. 아, 강탄구 선수의 아주 시원한 브로킹이 있습니다. 이여송이 다시 한번 서브 넣어줬고요. 이란 뒤쪽에서 나이스 투스예요. 김다용 선수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투스 아쉬운 팀의 경기입니다. 김용근의 서브 좋고요. 이란 첫 공격. 나이스 투스. 확실히 세터들이 공을 어떻게 뿌려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김태환이 주장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좋고요. 왼쪽에서 아, 정다운. 정다운 선수도 이에 질세라 스파이크를 때려줘서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윤의 서브 이란 밀어넣기 살았어요. 달려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단 넘겨냈고요. 명지대학교 속공공격. 네. 지금 발목에 맞았는데요. 발 맞고서 지금 뒤쪽에서 다이렉트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다시 한번 밀어줬습니다. 블락킹에 막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과학이대가 굉장히 본능적으로 또 친하면 그쪽으로 많이 공을 밀어주게 되나요? 실제로 어떤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믿는 선수한테 공을 많이 가는 거죠. 이번에는 왼쪽에서 디그 성공. 명지대학교 경남과학이대도 나이스 디그예요. 지금 네. 양쪽 팀 다 백토스 오른쪽 공격 성공. 네, 경남과학이대 김영준이었습니다. 용철이었습니다. 김태환의 서브. 김태환이 강력하게 서브 넣어줬습니다. 명지대학교 오른쪽에서 날아올랐고요. 잡을 수 없었습니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감독입니다. 선수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또 감독으로서 막아 주는 또 잘 리드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연속 김태환 선수의 강력한 서브 이후에 연속 득점 만들어냈었거든요. 좋고요. 김태환의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이렇게 되면 또 경남과학이 만의 자신감이기 때문에 김영준의 서브. 명지대학교 이동 공격. 지금 김영태 감독이 김영태 감독 네 아마 들어왔었고요. 계속해서 이름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김성민 해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석공 공격. 나이스 네. 공격. 강탄구. 강탄구 선수가 이대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리시브 불안하고요. 명지대학교 블락킹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3단 넘겨냈고요. 자, 찬스 넘어왔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9점째 강탄구였습니다. 강탄구의 서브 오버헤드 패스 2단 밀어주고 다시 한번 받아냈습니다. 중앙에서 호위 공격. 공격 성공. 김태환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 팀으로서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강탄구의 서브가 안쪽 떨어졌습니다. 좋고요. 일단 행운의 서브. 살았어요. 뒤쪽에서 김태환 받아 올렸습니다. 자, 이란 해주고. 김영준의 명준. 마무리 되지 않았고요. 명지대학교 이란 속공. 다시 한번 받아냅니다. 강탄구. 강탄구가 온몸으로 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중앙에서 강탄구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잘했어요. 네. 양쪽 팀 다 지금 완벽하게 맞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공이었습니다. 김영준의 서브 좋고요. 앞쪽 밀어졌습니다만. 아, 손준영 이번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25-17로 경남과학이대가 뗐습니다. 김영준의 서브 리시브 약간 밀렸고요. 뒤쪽에서 이여성 나갔습니다. 여자 후배들도 굉장히 또 예쁜 배구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여자 배구 인기가 네. 여자 배구 인기가 미모에서도 한 못하고 있지 않나. 실력도 있지만 네. 네. 다시 한번 서브 약간 밀렸고요. 후위에서 살았어요. 김태환 손끝에 스파이더맨인 줄 알았어요.
신중한 모습. 이여성의 서브 좋고요. 오른쪽 손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다운 선수의 브로킹 네. 성공했어요. 정다운이 코트를 크게 한번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마다 네. 정말 숨소리 하나 호흡 하나에 달라지는 것이 배구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만큼 집중력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락 성공까지 이번에는 강탄구였습니다. 명지대학교 이여성 걷어냈는데요. 어 살았어요. 살려냈습니다. 3단 명지대학교 2단 다시 한번 이여성 이번에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은 김태환 선수의 없고 걱정되기도 네. 하고 부모님의 입장 그리고 뭐 선배로서의 입장 그쵸, 그쵸. 뭐 여러 가지가 네. 복합적으로 아 잘 때렸어요. 김태환이었습니다. 다 제 아들 같은 마음으로 명지대학교 백터스 오른쪽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어택커버 좋았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의 공격 막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번 세트 그 마지막 공 재현은 공이 지금 아주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여성의 서브 좋고요. 2단 김태환 앵글샷 이번에는 확실히 잘 꺾어 때렸네요. 네. 김태환 선수 강탄구의 서브 리스브 약간 밀렸습니다. 오른쪽에서 밀어넣기 이번에는 강탄구 선수 손 맞고 뒤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강탄구 선수고요. 그렇죠. 손준영의 서브 좋고요. 2단 김태환 김다용의 서브 2단 헛다오 이번엔 저희 쪽으로 저희 쪽, 제 얼굴 쪽으로 과학기술대학교 김동선의 서브 됐고요. 조금 짧았습니다. 김태환 이동 공격 막혔고요. 자 명지대학교 3단 네 블락 성공. 김영준 완전히 레프트 공격을 오른손입니다. 다시 넉점차까지 벌렸고요. 이주호 리시브 길었습니다. 강탄구 넘겼고요. 명지대학교 와, 왼쪽에서 완전... 손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 공격 연타 살았어요. 강탄구 걷어올렸고요. 밀어넣기 명지대학교 때려봤습니다. 비그 성공 이 공을 어머 어우. 지금 창윤 세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당황스럽네요. 네. 2단 속공 공격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다용. 김다용. 네. 앵글샷 공격 성공. 이창윤 프로 경기에서는 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서브 들어왔고요. 주춤주춤 뒤쪽에서 네, 경남과기대 김다용 김다용의 득점 네, 잘 때려주세요 김다용. 18대 19년 세터 손준영의 어, 강력한 서브 2단 김다용 넘겨냈습니다. 명지대학교 이어서. 길게 뽑아줬는데요. 터치아웃 아, 이여성이 연속해서 명지대학교를 연속. 향방을 가르게 되겠죠. 김용근 좋고요. 아 지금 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명지대학교의 네, 실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세트였습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 2대2입니다. 이번 세트가 돼야 돼요. 선수들 자기가 나오는 범실을 하지 않도록 리시브 약간 흔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환 나이스! 이창윤 세터 이창윤의 서브 좋고요.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아~ 블락! 블락! 3연속 블락! 이번에는 강탄구입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을 뺏었습니다. 정다운의 서브 됐고요. 넘어지면서 받아냈습니다. 속공 공격 손끝에 걸렸고요. 시간차 네, 안타까워하는 선수들입니다.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김태환. 김태환. 뭐 이런 확실한 네.
조성현의 서브. 이란 넘겨냈습니다. 정다운 연타 들어왔네요. 지금도 조성현의 서브. 리시브 약간 밀렸습니다. 김태환. 네, 어떡하고 했고요. 이란 김태환. 다시 한번 김태환. 오, 잘 들어왔어요. 앵글샷. 12-12. 역시. 네. 강탄구 서브. 이란 이여성 살았어. 살려냈습니다. 김태환 3단 넘겨냈고요.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득점 찬스. 이여성 잡아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자, 이창현 올려줬고요. 다시 한번 걸어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인데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명지대학교로 넘어갔고요. 2단 이여성 손끝에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여성 연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도 이 자리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영근의 서브. 2단 이주호 안쪽 떨어졌습니다. 이주호. 아, 오랜만에 이런 경기를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김태환의 서브 됐고요. 조금 길었는데요. 잡아냈습니다. 됐어요. 지금은 김영태 감독이 몸이 더 빨리 움직이는. 이렇게 중계하는 저도 힘들었고 피를 네. 떠나서 정말 멋진 경기를 한 오늘이었습니다.